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정은밴드 콘서트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시기상으로는 끝난 지가 조금 기간이 지나긴 그죠? 했습니다만, 방송에 나가는 일을 기준으로 하면은. 근데 뭐 아주 즐겁게 공연을 아우, 마치셨다는, 네, 좋은 소식이 들려오던데요. 완전 좋았어요. 네네. 여운이 아직까지 남아서. 네, 엄청 분위기도 너무 좋았고. 네. 지금 뭔가 눈빛이 아련하세요. 아, 너무 좋았어요. 좋았나 봐요. 민경이는 1부 때 네. 마지막에 울었어요. 너무 아, 좋아서. 너무 좋아서. 1부는 밴드 편성 아니고 어쿠스틱 편성을 하실 어쿠스틱이었어요. 때. 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2부는 밴드였고, 네. 또 이한진 밴드 네. 직접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곡이랑 이제 같이 피처링 했던 곡이랑 같이 해주셨거든요. 그렇군요. 그것도 완전 좋았고. 네. 좋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셔가지고. 네. 축하드립니다. 네. 뭐 저는 뭐 작년 콘서트에는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또 좋았다고 하니까 또못 가본 게 더더욱이 아쉽네요. 네. 뭐 이번에 이제 뭐 하루에 다 하셨잖아요. 네. 하루에 그렇게 어쿠스틱 편성으로도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바로 밴드 네. 편성까지 해갖고 두 번을 하셨는데 안 힘드시던가요? 아, 엄청 힘들었어요. 그죠? 네. 낮 공연이랑 이제 두 번째 공연이랑 셋리스트도 달랐고 연주도 다르게 짰어요. 그러면 그래서 정말 과부하 걸리기 딱 좋은 그런 시스템인데. 같은 곡을 다르게 편곡해서. 야, 그럼 네. 하루에 그거를 같은 날에 하고 리셋하고 다시 하고 이런 네, 식으로 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했어요. 네, 정말 쉽지 그래서 않았겠네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작년에는 정규여가지고 네. 열세곡을 다 그쵸. 이렇게 네. 했었어야 돼서. 네.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가내수 공연, 예, 가장 또 재미있는 우리 소규모 실내 공연으로 꼽히는 홍대의 명물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 안 가보신 분들은 많이 많이 또 찾아주시고요. 다음번 콘서트 때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마음 씨. 네. 이제 좀 한가해지셨으니까 우리 네. 드디어 미뤄놨던 우리 한잔 약속을 진짜 오랜만에 너무 네. 바빠가지고 서로 보지도 맞아요. 못하고 있었는데 네, 드디어 콘서트까지 마무리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오늘은 같이 깁슨의 J15 월렛 버스트 모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깁슨의 상당히 초고가의 모델에서부터 중가 정도의 모델까지 한 다섯 개 정도를 네. 네, 쭉 리뷰를 해볼 건데요. 일단 가격 분포를 알려드릴게요. 자, 242만 원, 527만 원, 아우, 널뛴다. 721만 원. 널뛰어요.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번속가도 아닙니다. 1,000만 원이네. 네, 그 다음에 508만 원, 그 다음에 다시 244만 원. 이게 뭐냐면은 아 이렇게 오는 네 깁슨 산식. 네.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등반을 시작합니다. 네. 중간에 찍고 이제 하산을 시작하기 전까지 가격이 미친 듯이 올라갈 거예요. 자, 가볍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권속가 303만 원, 네, 할인가 가볍게 242만 원. 300만 원. 아주 가볍게. 아주 이 정도면 가볍게. 지금 거의 뭐 베이스 캠프 수준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이제 돼요. 주차장 됐죠. 네, 아직 출발도 안한 겁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USA, 전장 103cm, 두께 118mm, 그리고 구프레트 뜰레가 76mm입니다. 쉐입은 라운드 숄더 드레드넛 쉐입이고요. 탑은 시티카스 프로스탑, 치코판의 월넛 백핸사이드, 그리고 피니쉬 니트로 셀룰로스입니다. 넥은 투피스 메이플 슬림 테이퍼 넥이고요. 헤드머신은 미니 그로버 튜너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터스크 너트, 그리고 너트 너비는 43.815mm, 지판은 월넛입니다. 지판 공률은 305mm 만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깁슨 특유의 629mm 스탠다드입니다. 프렛은 20프렛 스탠다드 프렛, 픽업은 LRBX 엘러먼트 픽업, 브릿지는 렉탱글, 네, 클로즈드 슬롯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에 새들도 역시 터스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2014년 12월 23일 날 했었던 기회인데요. 네, 그때 명호 씨가 핑거스타일 입문자들에게 추천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어요. 입문자들한테 그때도 권속가 말씀드렸지만 깁슨을 226만 원. 좋아하시는 핑거스타일 유저들. 네, 알겠습니다. 네. 226만 원짜리를 입문자한테 추천하는 거의 뭐 상도덕 없는 네, 리뷰를 보여주셨는데요. 지금도 한번 추천해 보시죠. 303만 원인데. 아, 콘서트의 감흥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 감 깨는 거는 저한테 오세요. 아, 네, 제가 싹 정리해 드릴게요. 귀가 떨어, 네. 귀가 뜨거워지네요. 아, 좋습니다. 아, 여운 커터로 제가 또 아, 유명한데, 예. 죽이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점수가 없던 맞아요. 시절이기 때문에 점수는 이번에 처음으로 J15에 주게 되겠네요. 네. 네, 그러면 바로 무게를 달아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배판이에요.
제가 지금 진 것 같아요. 딱 들어보니까 제가 아, 거의 안 쟀거든요. 지금 안 재고 바로 써가지고 뭐라고 쓰셨는데요? 자. 200193. 네. 그거보다 좀 가볍지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죠? 네, 제가 진 것 같아요. 근데 또 196 막 이렇게 나오면 또 모른다고. 197 이렇게 나오거나. No! 퍼펙! 미쳤나봐. 나 소리 튀지 않았니? 와 미쳤나봐. 쳤지? 206 아니 쳤겠지 당연히. 아 퍼펙 나오면 사운드 무조건 튀죠. 와 이럴 수.. 야 나 지금 감흥이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어. 야 여운 커팅을 커팅 당할 줄이야. 예. 야, 이렇게 좋네요. 야 2.00으로 갑자기 퍼펙에 기염을 토하셨습니다. 아하. 야 진짜 상도덕이 없는 사람이야. 네. 아 나 이거 두 배 판인데 네 배 판이잖아 이거 치면. 맞아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오 전 좋은데. 좋아요. 왜 이렇게 좋지? 이게 뭔가 그러니까 깁슨 특유의 그런 그 공간감 있잖아요. 그런 공간감들을 우리가 조금 익숙해진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오는 모델들은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게 잘 정리정돈이 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네요. 깁슨 소리가 나면서 좋아요. 단단하면서 네. 그, 어우 좋네. 좋습니다. 아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정말 알알이 잘 살아있는 거죠. 아 좋네.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깁슨 거는 진짜 건조가 잘 돼갖고 사운드가 바삭바삭하고 네. 완전 크런치하죠? 네 크런치한 그 느낌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어, 엄청 좋네. 네. 자 F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야 네. 눈을 막 이렇게 튀기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어, 자글자글하면서 바삭바삭하고 그러니까. 어, 좋네요 이거. 완전 크런치하네. 네. 되게 좋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요거 핑거는 좀 미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뭐 정리하자면 네, 한번 빼서 들어볼까요? 네. 살짝 뺐어요. 많이 네. 안 뺐어요. 그대로 살려서 쓰셔도 되고 부담스러우면 그 정도만 잠깐 잡아주시면은 발맞춰서 성격들이 조금 변한 느낌 있잖아요. 옛날에 정말 불친절이 미덕이었던 브랜드였는데 지금은 대부분 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친절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 매력을 옛날에는 진짜 눈을 정말 크게 뜨고 오래 봐야 보였던 매력들이 지금은 그냥 탁 보면 보여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엄청 좋네. 네. 그리고 지금 명업 씨가 이게 연주하는 게 공연 지금 아주 힘든 공연을 마치고 온 직후라서 그런지 이게 여기에 뭔가 이 기계가 살아있네요. 공연의 텐션이 아직까지 연주에 좀 실려 있어. 아 그래요? 네, 약간 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지금 그 돈 받고 기타 치던 그 텐션이 아직 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아 네, 네, 네. 그렇죠. 네, 네. 열심히 치겠습니다.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 저희 곡 중에서 그때엔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엔요. 네, 그때엔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공연 여운 시리즈네요. 네, 밴드 곡으로 이렇게 네, 공연의 감동을 그때는 안 했어요. 아, 그때는 안 하셨군요. 네, 이번 안 그럼 했어요. 그럼 공연 빈칸 채우기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리겠습니다. 610화네요. 610화 브이브레이싱이 적용된 테일러의 2018614CE 여기 모델의 밑에 기타스러운 짱구님, 기타스러운 짱구. 네. 이게 지금 SJ200 깁슨 SJ 사운드랑 섞은 것 같은 느낌이 난다고. 네. 중저음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614C를 마틴스럽다고 하기엔 좀 샤방한 것 같습니다. 테일러 특유의 샤방함에 메이플 특유의 밝으면서도 중저음이 강한 통과의 조합은 SJ200 사운드랑 섞은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한주평 테일러 상전 200 이렇게 해주셨네요. 오늘 마침 또 깁슨 기타를 하고 있는데 재미난 한주평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 썰이라고 기타 동호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좌마 우태의 로망을 꿈꾸는데 네, 좌 마틴 우 테일러가 되겠죠. 네, 그리고 뭐 좌팬 우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버즈비는 언제까지 테일러만 밀어주기만 할 겁니까? 하루속히 버즈비가 좌마 우태의 로망의 산실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사실 저희도 엄청 마틴 하고 싶은데 맞아요. 이게 또 여러 가지 그런 또 뭐랄까 그 악기가 들어오는데 그 시스템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뭐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희도 마틴 하고 싶어요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이게 좀 더 아무래도 사정이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큰 어떤 자본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저희가 그걸 보게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이 버즈비에서 마틴을 취급하게 하는 네, 원동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명음씨부터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네, 소리 자체가 되게 뭐랄까 친숙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알맹이 없지 않고 되게 뭐랄까 정말 바삭바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오늘 시리즈가 그러니까 네. 산 중턱에서 먹는 크리스피 치킨이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깁슨에서 그 깡통 소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깡통 소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친절할 경우엔 깡통 소리인 거고 맞아요. 이럴 때는 정말 크런치하다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그 깡통, 캔 이게 뭐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느낌이죠. 그래서 저는 월러버스트 I can do it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깡통의 위상이 달라지고 있어요. 할인가 242만원입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8.5, 8.5 그렇습니다. 좋죠. 네,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아갔습니다. 15인데 J 시리즈 중에서 15인데도 네네 사운드 되게 좋아요.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좋네요. 우리 지금 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쭉쭉쭉 산 정상까지 딱딱 올라가면서 비싼 기타 들려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가격만 말씀드리고 모델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 다음 시간에 J15에 어떻게 보면은 뭐 가장 뭐 시그니처 J 시리즈에서 네, 큰형님격인 J45 모델 그 중에서도 빈티지 네, 건속가 659만 원짜리 네, 산 중턱에서 거의 이제 막 여기 뭐 거의 정상 직전까지 네. 올라간 모델.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